그냥 애매하게 시작하죠. 여러분들 재밌게 관람하시고요. 아 조금 소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거 귀를 막고 추우시면 말씀하시고 더우시면 어쩔 수 없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제 저희도 이제 생각하면서 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원래 저희 뭐 토크 콘서트나 이제 뭐 강연 같은 거 할 때는 따로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있고 거기 주제에 관련해서 네. 이제 토크를 준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네. 이거는 뭐 그냥 네? 잡담 떠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부담스럽더라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갔다 온 지도 좀 오래됐고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오늘 되새김질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명이 여행 갈 때 싸우지 않고 잘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되게 질문이 지금 많아요. 여행 중 두 분 싸우셨나요? 그 싸웠는지에 대해서 시종일관 많이들 질문하세요. 예전에 라이브 할 때도 어떻게 두 분이서 이렇게 친구였다가 이런 일을 하시냐 안 싸우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여행할 때요 싸울... 그러니까 이게 뭐 싸울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싸움까지 가지 않는 거 아닌가? 이게 싸움이 누가 하나 받아줘야 이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불은 지피는데 꺼요! 흘린 거지! 그러니까 화가 날 일 딱히 없었고 막 서로한테 화가 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뭐 약간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내가 불과 차를 내도 옆에서 꺼요! 그럼 싸움이 되지 않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딱히 막 화가 나는 있었나요? 아니요. 진짜 이거는 참을 수 없었는데 진짜 남은 아니요. 여행이 있으니까 참는다가 이럴 때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나요? 네. 좋은 여행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막 화 이게 막 여행 일정이 막 빡빡하고 아니고 뭐 여행 스타일이 되게 다르거나 맞아. 이러면은 싸움이 되는데 사실은 뭐 여행 스타일도 비슷하고 뭐 네. 빡빡하지도 않아서 싸움 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진짜 한량같이 다니는 애들이어가지고 한량이라뇨. 한량입니다. 한량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싸울 일이 생기려면은 보통 뭐 친구랑 싸우는 일 보통 뭐 들어본 그런 거더라고. 나는 사진 별로 안 찍는데 친구는 그치? 자꾸 찍어달라 그런다. 그리고 사진 못 찍으면 왜 이렇게밖에 못 찍었냐고 얘기한다 라든지 약간 나는 이렇게 여행하는 스타일인데 내 친구 너무 빡빡하다.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줘. 그러니까 찍어주는 그러니까 예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 여행 갔을 때 꼭 이렇게 앉아서 찍어달라 이렇게. 이거 뭔지 아시죠? 다리 길게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툭툭 찍고 가는 게 아니라 꼭 뭔가 내가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마음가짐을 나한테 자꾸 인풋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달라고. 그런 게 없어서 참 좋았어요. 사진사 마음이죠. 찍는 거는 네. 어떻게 나든 사진사 마음입니다. 인종차별 때문에 유럽 여행이 망설여지는데 선생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극대노 할 때가 딱 한 번 인종차별 당했을 때.
아 이게 미망인이 있는데 사실 그거 비하인드에 넣었다가 뺐어요. 너무 욕을 많이 해서. 그 저기 포르투에서 카페에 앉아서 우리 그림기를 그리는데 아, 어, 이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동물원인 줄 알았어요 진짜. 구경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그림을 그리러 카페에 갔는데 되게 화면 자체는 사운드 끄고 보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평화롭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런 거예요. 뭐 잘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지그들은 뭐 얼마 이것도 시작해 그림 되게 화면은 되게 지그들은 뭐 얼마 뒤라 엄청 평화로운데 아 이게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극대노 서서 극대노 진짜 네. 한 30분 동안 욕만 했어요. 네 그때 진짜 화 많이 했어요. 놀라운 건 나는 가만히 있더라고. 상대방이 화내는데 나는 이러고 있더라고. 맞아 맞아. 제가 화내면 오히려 좀 화 안 내는 스타일. 둘 다 화낼 필요 없어. 네. 그때 진짜 화 많이. 근데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건 때 뭐 인종차별 때문에 유럽 여행을 망설일 정도일까요? 진짜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80인데 인종차별 때문에 막 만약에 나 망설여진다 이러면은 참아질 정도 아닌가?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물론 그게 받아들이는 그 약간 민감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캣콜링까지는 안 당하잖아요. 네. 저는 그거 네. 안 당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근데 솔직히 만족했어요. 다른데 그 전에 간 데는 손목을 붙잡힐 정도로 사실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잡히고 들어오라고. 근데 꼭 그 이니시에이팅은 니하오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붙잡잖아요. 근데 그래도 손은 안 붙잡아서 그나마 낫더라고요. 좀 캣콜링은 안 당했어요. 그래서 네. 뭐 가보는 것도 네네. 뭐 그렇게 막 망설여질 정도로 또 심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이제 그 모든 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또 막 다른 사람들 여행 영상 보면 진짜 심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컷들은 구상해서 찍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아니 근데 이게 부산에서 찍을 수가 있나? 여행을 하는 중에? 찍으면 다행이죠 사실. 이게 물론 첫 번째로 여행 콘텐츠를 촬영한 거였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좀 고됐어요. 아 힘들었어요? 네 물론 우리 둘이 촬영을 엄청나게 즐겨하고 그런 거를 뭐 개의치 않아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 매 순간 항상 찍어야 된다는 그런 네, 강박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잘 찍히면 다행이고 어떤 순간이 있는데 그런 게 안 남아 있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되게 갑자기 다음 날 오후 뭐 이러지 않아? 진짜 왜냐면 사실 그 분량을 따지자면 파리에서 3일 있었고 스위스에서 4일 있었고 포르투에서 8일인가 있었는데 그러면 네. 포르투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포르투가 불려서 제일 짧다고. 제일 짧다고요. 네. 리스본 동묘에서 사실 황토색옷 잘 입고 계신가요? 아직 좀 덥지 않았나요? 아 31도에 니트를 즐기세요? 그래도 입어볼게요. 예. 네. 네, 많이 줄었어요. 예. 네. 옷이 빨다 보니까 네. 사이즈가 점점 맞아지더라고. 네. 어깨가 이제 모자랄 판이야. 다음 디폴 트립 여행지는? 여행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 행복. 행복. 행복이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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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왔던 물건들 중에 또 가져가고 싶은 물건, 다음엔 안 가져가고 싶은 물건, 이건 들고 가보고 싶은 물건 있나요? 또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간 것 중에. 드론? 네, 드론이요. 다음엔 안 가져가고 싶은 거. 필카요? 아, 필카 너무 무거워. 이거는 한번 들고 가보고 싶다. 더 비싼 드론이요. 선생님은요? 드론밖에 생각 안 나. 네가 드론이라고 하니까. 드론이 뭐야? 다음에 안 가져가고 싶은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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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네이들. 이거는 들고 가고 싶은 거? 전기장판. 아 맞아. 방석 전기장판 아시죠? 그 네모난 거. 그런 거 한번 들고 가보고 싶어요. 이제 겨울 그걸로 떠날 거면.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추웠어요. 네. 진짜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기장판 얘기 맨날 해요. 다음에 가면 가져가고 싶다. 이 전기장판 문화 국가에서 태어난 지라 진짜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온도가 없는 나라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읽은 것 같고 그냥 혹시 뭐 마이크 한번 돌려볼까요? 이 디폴트립을 처음 제작하게 된 계기가 약간 그동안 진지한 영상을 찍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만들었을 때 너무 힘이 많이 드셔서 나중에는 울면서 만드셨는지 궁금하고요.
아, 우연인지. 네. 네. 사실은 그 디플트립 그를 기획한 것 자체는 사실은 그 맘때 이제 디플트립에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채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성들을 위한 미디어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계속 한말로만 그 원래는 본 콘텐츠들만 올라왔으니까 한말로만 영상 볼 때는 각을 잡아야 된다, 각적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냥 우리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 자체가 그냥 어떤 뭘까 다른 여성들의 쉼? 이런 거는 되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예 그냥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유튜브는 사실 진짜 그냥 가볍게 소비하려고 들어가는 건데 막 공부하려고 누르는 것처럼 막 그런 거는 좀 싫잖아요. 저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그때 생각이 났던 거는 사실 여행 콘텐츠였고요. 네. 그래서 기획을 하고 둘이 계획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만들자 하고 여행을 갔던 거고 울었느냐? 울지는 않았는데요.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저 텐트하우스 너무 재밌게 봤는데 모카포트를 사용하시는 걸 봤는데 지금도 잘 쓰고 계신지 어떤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카포트는 제가 원래 집에서 쓰던 건데 아 집에서 잘 안 써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가스레인지를 바꿨는데 안 올라가요. 3반인가 50인가 사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안 써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라도 써야지 해가지고 갖고 간 거예요. 근데 모카포트 왜 관심 있으신가요? 어제 카페에도 글 올라왔더라고. 맞아. 어쩌고저쩌고 감상문인 것처럼 했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모카포트는 어디 제품인가 뭐 소개를 줄여야겠지만 그것만큼은 가져야겠습니다 이러면서 올리신 분 있더라고. 그분이세요? 아니죠? 아니. 맞아요. 맞아요? 대박! 찔렸어! 대박! 찔렸어! 아 나 이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 아니 난 내가 디폴트립을 내기 전에는 내 이름을 이렇게 잃어버릴 줄 몰랐어. 그치? 이제 강민지라고 아무도 안 해요. 조지, 어제는 땔감까지 났어, 강땔감. 조지, 강조지, 강땔감, 강씨, 뭐. 강아지가 그쵸, 강척척 박사. 예. 내 이름을 이렇게 잃어버릴지 몰랐어, 그냥. 아무도 이제 민지라고 안 하더라고. 예.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그냥 조지가 됐어. 재밌어요. 내 이름을 잃어버렸어. 또, 아니, 이 역대고로 이렇게 또 차분한 요런, 지금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토콘이랑 또 느낌이 다르네. 안경 써주세요. 아, 신발끈 풀렸다고? 알고 있었어. 안경 쓰라고? 오케이. 브라이언, 마지막으로 사진 한 번 찍자.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오케이. 25번이요. 15. 와! 23.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즐거운 디볼트립 상영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짐 잘 챙기시고요. 네, 저희가 6시까지 빠릿빠릿하게 퇴장해 주셔야하기 때문에 사실 40분에 나가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짐 네. 정리해 주시면 되고 아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네. 네,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네,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상영회 열기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찐 끝!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가셔요. 가셔야 합니다. 자, 조심히. 선생님들 가는 길 조심하시고, 차 조심, 사람 조심,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